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인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이유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왜 그토록 강력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한 이유에는 많은 시각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 언급하는 이유 또한 많은 해석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베트남 전쟁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883년 프랑스는 베트남이 자국의 선교사를 박해했다는 명목으로 아르망 조약을 체결해 베트남을 식민지화 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화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프랑스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해왔죠. 그러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듭하던 프랑스는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에게 나라 자체를 빼앗긴 상황이라 베트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은 이때를 틈타 독립하려고 했으나 이를 일본이 잘 이용하여 보호국이란 명목으로 베트남을 식민지화합니다. 결국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국가만 바뀌었을 뿐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었던 베트남은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그 운동을 벌인 주체는 바로 베트민이라고 불렸죠.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마침내 일본은 핵폭탄을 맞으며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베트남은 독립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프랑스는 전쟁이 끝난 상태였고 일본에게 식민지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죠. 다른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 정책을 폐기했으나 나라가 통째로 집어삼켜졌다 겨우 살아난 프랑스는 국가의 재건을 위해 식민지 정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베트남의 독립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9월 2일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했고 프랑스는 이 독립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 전쟁이 그 유명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명명되었고 전쟁은 이 위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소련과의 냉전에 접어든 참이었고 하나의 국가라도 미국 편으로 들어와 소련을 압박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호치민 정부는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성향을 띄었기에 미국은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를 지원했죠. 프랑스는 전쟁 도중 베트남의 남쪽 지역에 베트남국이라는 괴뢰국까지 만들어가며 격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호치민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결국 이는 호치민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베트남은 독립하긴 했지만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는 못해 북쪽의 베트남만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었죠. 이렇게 분단된 베트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북쪽은 공산 진영, 남쪽은 자유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가 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한반도에서는 6.25 전쟁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베트남 공화국과 한국은 미국의 마지노선과 같았는데요. 이때 둘로나뉜 베트남은 당연히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편의상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을 북베트남, 미군의 지원이 있는 베트남을 남베트남이라 부르겠습니다.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무너뜨려 하나의 국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남베트남 안에 북베트남 무장 조직을 결성시킵니다. 이는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다른 말로 베트콩이라고 불렸죠. 베트콩들은 남베트남의 중요 시설을 공격하고 중요 인사들을 암살하는 등 남베트남을 어지럽혀 국가를 붕괴시키고자 했습니다. 자유 진영의 국가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본 미국은 군사적 개입을 통해 저지하고자 했지만 베트콩들은 어디까지나 남베트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군사 투입의 명분이 없었던 것이었죠. 이때 미국은 좋은 기회를 하나 얻게 됩니다. 북베트남이 실수로 미군의 함정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북베트남의 어뢰정을 격침시키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통킹만 사건입니다. 통킹만 사건 이후 또 한 번의 추가적인 북베트남의 공격이 있었다고 보고했고 총 두 번의 공격을 받은 미국은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렇게 북베트남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본격적인 군사 개입에 들어가게 되죠. 현재까지도 통킹만 사건을 미국이 조작했다 혹은 진짜 일어났던 일이다 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결과만 보자면 미군은 1차 공격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2차 공격은 미국의 보고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였다고 합니다. 진실은 당시의 미 군부를 제외하고 아무도 모르겠죠.
결과적으로 미군은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들어와 베트콩들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벌어진 전쟁이 바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는 베트남 전쟁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북베트남은 당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약소국이었고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었죠. 세계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둘의 국력 차이는 비교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미국은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첫째, 민간인을 절대 죽이지 말 것. 둘째, 북베트남으로 밀고 올라가지 말 것. 셋째, 전쟁이 확대되어 소련과 충돌하지 말 것. 넷째, 공산 진영의 확대를 무조건 막을 것. 사실 미국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다름 아닌 남베트남이 공산권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북베트남까지 민주주의를 전파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죠. 북베트남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최대한 전면전을 피하면서 베트콩을 활용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자는 제네바 협약이 이루어졌기에 민간인이 다수 있는 지역에 공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민간인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적의 본진을 부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군은 마음대로 북베트남을 침공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거나 공습과 포격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지상군이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지상군이 진입하게 된다면 소련과 중국이 개입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기 쉬웠고 이는 핵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악조건을 견디면서 어떻게든 남베트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습니다. 미 군부는 스스로 저런 제약을 걸어두고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깔끔하게 베트콩만 제거하고 북베트남을 혼쭐내서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이조차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게 베트남이라는 전쟁터는 너무 끔찍했는데요. 그 이유도 매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글. 둘째, 전 국토의 땅굴을 파서 피를 말리는 게릴라전. 셋째, 싸울 의지가 없는 남베트남군. 넷째, 베트콩이 민간인과 함께 숨어있어 피하식별 불가. 다섯째, 미친 듯이 덥고 습한 날씨. 먼저 정글이라는 작전 환경은 미국이 자주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일본 덕분에 이런 습한 환경의 섬에서 자주 전투를 벌였지만 베트콩은 일본군과 비교도 할 수 없이 게릴라전에 능했습니다. 북베트남이든지 베트콩이든지 지하 도시를 건설해가며 미국과 싸웠고 풀숲에 숨겨진 땅굴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는 베트콩을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이 없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공군과 해군의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해서 적을 타격하면 되는데 너무 숲이 우거져 있어 도대체 적의 중요 시설은 어디고 적은 어디에 모여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대로 된 항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졌죠. 미국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AC-130이라는 날아다니는 포병도 개발해 지원했지만 그렇게 효과적인 타격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베트남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베트남과 같은 민족이었는데 너무나도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전투에 대한 의지도 매우 낮았고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되든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현지 군인들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게다가 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베트콩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군사 작전들이 북베트남으로 흘러들어가기 일쑤였죠. 이후에는 미군에게 받은 전투기를 탄 남베트남 조종사가 폭탄을 오히려 남쪽에다 퍼붓고 북베트남으로 귀순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만큼 남베트남군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미친 듯이 더운 환경은 병사들을 지치게 만들었죠. 게다가 남베트남 사람들의 민심도 좋지 못했습니다. 남베트남 국민들이 느끼기론 민주주의를 수호해주는 구원자보단 또 다른 침략군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런 환경을 타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공군을 이용한 대규모 공습에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북베트남의 땅을 지상군이 밟지는 않아도 그 위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미국은 대대적인 폭격을 준비했죠. 마치 일본의 폭탄을 쏟아부은 도쿄 대공습과 같이 북베트남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북베트남이 두 손 두 발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소련이 두고 볼 리가 없었는데요. 소련은 미국의 공군 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과거부터 끊임없는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보다 강력한 소련제 방공 무기들이 북베트남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은 입 또한 막막해졌죠. 이 방공망을 뚫어가면서 전쟁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고 소련과 전쟁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압도적인 공군 전력을 이용해 북베트남과 베트콩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다만 끝이 안 보였을 뿐이었죠. 미국이 이때 투하한 폭탄의 양은 무려 700만 톤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폭탄의 3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쏟아부으면서 미군은 전쟁을 이어갔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전쟁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으로 인해 이 분위기는 뒤틀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부르는 설날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베트남도 이런 음력 문화권에 속했습니다. 설날은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었고 전쟁 중에 설날에는 잠시 공격을 멈추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크리스마스 때는 서로 캐롤송을 부르며 잠시 총성이 먹곤 했죠. 그렇게 오랜만에 휴식을 만끽하는 와중 북베트남이 기습했습니다. 남베트남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기 위해 35기나 되는 대대가 쏟아져 내려왔죠. 우리나라 국군, 미군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어찌저찌 공격을 잘 막았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군은 설날에도 철저히 공격을 대비했기 때문에 단 한 곳도 격파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미국 대사관을 공격하는 데 성공했고 이 사건이 TV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전쟁에서 승기를 쥐고 있다고 믿은 미국 국민은 자신의 아들과 형, 동생들이 무참히 공격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순식간에 미국은 전쟁을 그만하자는 분위기로 돌아서게 됩니다. 사실 대사관이 공격받는 모습은 거대한 전쟁 속 극히 일부의 모습이었고 전쟁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지만 TV를 통해 보게 된 그 모습은 시각적으로 미국인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죠. 그렇게 리처드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베트남에서의 단계적인 미군 철군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은 베트남에서 발을 빼게 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많은 미제 무기들을 남베트남에 넘겨주고 떠났지만 얼마 뒤 북베트남의 침공으로 남베트남은 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때 돈을 주지 않으면 포탄을 쏘지 않겠다고 하는 포병도 있을 만큼 군대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베트남의 독재 정권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은 북베트남군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두 팔 벌려 환영했죠. 처음 미군이 목표로 한 베트남의 공산화 저지에 결국 실패함으로써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북베트남으로 진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소련과의 확전을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북베트남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미군을 장기적으로 힘들게 할 게릴라 전술을 펼친 것이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베트남이 강력했던 것보다 소련, 중국과 빚을 마찰이 부담되어 제대로 된 전쟁을 수행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전쟁을 질질 끌 수밖에 없었던 미군은 자국민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전은 미국이 약소국을 이기지 못한 패배로 기록되었는데 이 패배의 요인은 베트남군보다 군사력이 약해서 미국이 도망쳐 나왔다는 개념의 패배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단지 미국이 얻고자 하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고 북베트남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패배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